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차량입니다.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이에요. 자, 흰색 그랜저 HG입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요. 안에 실내가 베이지 시트입니다. 베이지 시트. 아주 요새 그냥 주위 이제 팀장님들, 뭐 주위 지인분들이 저한테 베이지 시트에 미쳤냐 그럴 정도예요. 베이지 시트에 미쳤냐고. 가져온 차마다 다 왜 베이지 시트냐고 하시는데, 베이지 시트도 있고 검정 시트도 있고 브라운 시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예쁘고 좋고 가성비 좋은 차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엄청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이렇게 좋은 차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차는 2014년식 그랜저 HG 3.3 셀러브리티입니다. 완전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키로수 14만 키로 정도 됐어요. 대신 가격이 좀 싸죠. 가격을 싸게 해드립니다.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1380만 원입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HG 전면 모습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굉장히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라이트, 범퍼, 이렇게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도 살아있네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은 기스가 있습니다. 휠은 요 겉에 테두리에 살짝 기스가 있고요. 자, 왼쪽 라인 쭉 보시면 무턱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자,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인데, 자, 보십시오. 실내가 베이지 시트입니다.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렸고요.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네요. 뒤에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은 좀 뒤에도 기스는 있습니다. 생활의 흔적이니까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자, 3.3 셀러브리티. 그랜저 셀러브리티가 최상위 옵션입니다.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도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없는 거 없이. 다 들어가 있고. 자, 왼쪽 라인도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살짝 문콕 있네요. 문콕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보이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판 살펴봤는데요, 흰색 그랜저 HG 정말 구미가 당기실 텐데, 여기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베이 시트까지. 자, 한번 내부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틸트를 해놨습니다. 제가 틸트로 살짝 열어놔봤고. 자, 안쪽 굉장히 화려하죠. 짜잔, 너무 좋아요. 열자마자 와, 이거 국산차 맞아? 이럴 정도로 이 베이지, 이 손잡이에는 투톤으로, 그 다음에 시트는 올 베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딱 보기만 해도 구미가 당기실 텐데, 이게 원래 근데 앰비언트가 있었나? 제가 HG 좀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앰비언트도 있어요. 싸제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도 JBL 스피커입니다. JBL 스피커. 자, 타서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버튼 시동, 스마트키죠. 스마트키, 룸밀러 하이패스. 자, 선루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닫고, 그리고 이렇게 열면,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내비게이션 정품입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아주 깨끗이 나오고요. 밑에는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 그 다음에 핸들에는 차선 이탈도 있네요. 차선 이탈,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자, 키로수 145,340km. 14만 km입니다. 14만 km.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데 살짝 주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생활의 흔적 같아요. 자, 크리밍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옵션이 굉장히 많죠. 옵션이 전자파킹, 오토홀드,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 있고요. 뒤에 커튼도 있네요. 뒤에 커튼,
주첩어 주실 수는요, 주첩어 주실 수 있는. 핸들을 별로 돌리세요. 막 이렇게 주첩어 주실 수도 다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도 다 달려 있고요. 뒷자리 한번 타보겠습니다. 뒷자리 가서. 뒤에 이렇게 커튼. 수동 커튼도 달려 있어요. 수동 커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타면은 시트 클리너 해놔서 굉장히 깔끔하죠. 굉장히 깨끗하고. 이쪽에 내리면은 열선. 양쪽 열선을 틀 수 있고요. 좋습니다. 정말 깨끗하네요. 뒤에서 이렇게 전면을 바라봤을 때 저쪽에 앰비언트도 보이고, 밤에 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앰비언트 보이고, 위에 개방감 굉장히 좋게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앰비언트 있네요. 뒤쪽에도 깨끗해요. 이 베이시트면은 더럽게 사용하면은 정말 뭐 위험도 많이 묻어 있고 보기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봐도 깔끔하고 앉아서도 굉장히 깨끗했고, 이쪽도 보시면 이런 넓은 면이 넓으면 아무래도 손이 많이 타잖아요. 손이 많이 타면은 때가 또 묻기 쉽고 한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클리닝도 잘 되어 있는 상태고,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되어 있고 너무 좋습니다. 자, 뒤로 가서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아니네요. 트렁크 실내 모습입니다. 트렁크 실내 모습. 공간 굉장히 넓죠? 이렇게 좀 청소 도구도 있고, 공구함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구함도 있고, 안쪽에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키트도 있고, 물자국 하나도 없죠.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골프백도 여러 개 충분히 들어갈 공간입니다. 자, 전동 트렁크가 없네. 그게 좀 아쉽긴 하다. 전동 트렁크가 없네요. 자, 그래도 전동 트렁크는 없어도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흰색의 파선 베이시트. 아주 희귀 매물이고요.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한번 요 비슷한 거 모던 올렸는데 순식간에 판매가 됐어요. 빠르게 이렇게 선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4년식 그랜저 HG 3.3 셀러브리티입니다. 14만 킬로 정도 탔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베이지 시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옵션 굉장히 많았죠. 차선 이탈, 핸들 열선, 양쪽 열선,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프로토 에어컨,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파노라마 선루프, 크루즈 컨트롤, 뒷자리에도 열선이 있었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이 흰색 그랜저 HG를 제가 13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